요즘 계속 정치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 이어서 의료계에서도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재 대비 상황으로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독감 주사를 맞을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의 기초 재생산 지수를 봤을 때도 지금 마련된 백신 물량 이상을 확보해 전 국민에게 접종했을 때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산 지수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를 들어 지수가 1이면 감염 환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전염시킬 수준의 전파력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방역당국은 독감의 재생산 지수가 2 내지 3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재 약 3천만 명분에 해당하는 독감 백신 물량 수준의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집단 면역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뭐 또 한 가지 독감은 코로나19와는 다르게 치료약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변수일까요? 네, 독감은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이미 갖춰진 상태입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독감 치료제들은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효과가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됐다면서 유행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1,100만 명분의 독감 치료제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아직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관련 논의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